안녕하세요, 이지맨입니다. 극초가성비 순댓국 촬영을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뭔가 마음 한 켠에 계속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뭔가 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순살 치킨을 튀기게 되었습니다. 순살은 양념, 마늘 간장, 그리고 후라이드 이렇게 3종으로 준비했고요. 맨 왼쪽 통에는 비법 양념 소스가, 가운데는 비법 마늘 간장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로제 소스인데요. 여기에 치즈를 넣고 녹여 퐁듀처럼 만들어서 순살 후라이드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닭고기는 미리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염지에 두었던 것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러면 치킨을 튀겨 볼 건데요. 처음에 염지된 닭을 물반죽에 담궜다 빼고요. 그리고 치킨 파우더를 그 위에 굴려서 충분히 묻혀줍니다. 그리고 180도의 기름에 넣어서 노릇하고 바삭하게 튀겨줍니다.